자, 요즘 김장철이라 요 김치와 어울리는 맛있는 수육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 요거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껍질 있는 삼겹살로 한 1kg 정도 준비했는데요. 다른 거 필요 없이 딱세 가지 포인트만 알고 계시면은 너무나 쉽게 맛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건이 삼겹살 고기의 신선도죠. 일단 품질 좋은 고기를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오늘 이 고기를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자, 우선은 요거 된장입니다. 자, 된장을 하나, 둘, 한 덩어리에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된장 두 스푼 준비해 주시고, 자, 다음 맛술입니다. 맛술 미림이죠. 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단맛과 술, 알코올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나쁜 냄새는 날려주고 감칠맛은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참기름. 하나, 둘. 자, 요렇게 세 가지 딱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뭐 후추 약간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마늘도 약간 뭐한반 스푼, 한 스푼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잘 섞어주세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짤수 있기 때문에 된장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한 덩어리에 딱 잘라서 한 스푼 요 정도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장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삼겹살을 이 소스를 이 삼겹살에 이 소스를 발라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발라주시면 나중에 된장의 간도 잘 적당히 배면서 잡내도 싹 잡아주고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삼겹살이 너무 기니까 반 썰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묻혀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냄비 준비하시고요. 냄비에 물을 한반 정도 채워주시고, 찜기 넣고, 물이 너무 없으면은 나중에 냄비가 탈수 있으니까 물은 좀 넉넉히 넣어주시고, 파, 그리고 뭐 양파, 생강 이렇게 넣고, 된장 양념한 삼겹살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다시 이 위에 양파, 파, 생강. 자, 요렇게 간단하죠?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요렇게 딱 올려주셔서 쪄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찌게 되면 물에 의해서 이 맛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촉촉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자, 익히는 시간은 고기의 두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기본 50분에서 1시간 사이. 물이 막 팔팔 끓게 되면은 약간 줄여서 중불 정도로 쪄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다른 거뭐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럽고 맛있는 삼겹살 수육 다 됐고요. 맛있는 김치와 함께 먹어줘야죠. 이렇게 간단하게 삼겹살 수육 맛있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뭐 사실 누가 만들어도 맛있잖아요. 그리고 금방한 이 김장김치 있으면은 사실 뭐 고민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또 좀더 맛있는 거 찾게 되니까. 요게 드셔보시면은 정말 쫀득쫀득해요. 질기다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데 식감이 살아있단 말이죠. 김치랑 수육이랑 맛있는 거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건 진짜 말의 모예요. 와, 대박. 미쳤다. 삼겹살에 그냥 기름이 쫙 올라와가지고. 와, 정말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와, 정말 삼겹살에 김장김치는 못 참지. 이거는 뭐 그냥
먹방이죠, 먹방. 고기도 정말 탱글탱글하면서도 질기지도 않고, 아, 어쩜 이렇게 맛있죠? 정말 잘 익혔어. 아, 어마어마하다. 야, 지금 진짜 김장 시즌인데 이거 드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안 먹으면 언제 먹을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 맛에 김장하죠. 혼자 먹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들도 얼른 수육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아, 김치 너무 맛있다. 아, 정말 소름 돋게 맛있네요. 와. 열심히 고생해서 김치 만든 보람이 있네요, 정말. 아,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역시 김장 김치에는 돼지고기 수육이 빠질 수가 없죠. 아, 쫀득쫀득한 식감과 입에서 퍼지는 그 기름진 고소함이 뭐 다른 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장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의 조합은 진짜 거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못 참죠, 정말.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 만들어 봤는데요. 야, 진짜 방금 먹었지만 이 맛이 야, 입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와, 이따가 아내 오면은 또 이제 또 먹어야죠.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 김장철에는 이거 진짜 꼭 먹어야 돼요. 아, 너무 맛있어.